새소리 들려요? 새소리?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또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여행지는 서산에 있는 마음을 여는 사찰 계심사입니다. 주차장에서 계심사까지는 600m 정도 계단과 오르막을 올라야 해요. 겹벚꽃으로 너무 유명한 사찰이어서 4월이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시기는 절정이 조금 지난 26일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아직 꽃잎이 많이 남아있네요. 내년에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여기는 새소리가 너무 예쁜걸? 연분홍 꽃송이가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오, 여기 예쁘네. 잠시 꽃그늘 아래서 쉬었다 갈게요. 이 나무 너무 예뻐요. 이 새소리 하면 유명새에 비해서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와, 여기 되게 예쁘네. 기와로 쌓은 담과 담쟁이 넝쿨이 겹벚꽃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꽃 만지지도 마세요. 이게 청복꽃이래요. 청복꽃이 익으면 핑크색으로 변한대요. 우와, 그러면 얘가 익은 건 핑크색 나와서? 그죠? 미쳤다.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4월 20일 전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죽는데요. 계심사 왕복꽃을 오래 보려면 눈으로만 봐주세요. 계심사는 충남 4대 사찰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랍니다. 겹벚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또 와야겠어요. 또가가 여러분의 여행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가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안녕.